지난 주말 이 길을 지난 게 너무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차량 사이에서 한 남자를 봤다는 그녀. 그때가 오후 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술 취해서 무상방뇨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음식 입고 계시더라고. 벌건 대낮에 남자는 이 길 위에서 보란 듯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행여 험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는 그녀는 그날 오후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집에 와서 저녁에 트위터 하다보니까 실감에 지금 떠있어가지고 서울의 한 여대에 나체로 돌아다녔다는 일명 알몸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을 목격한 곳도 그 대학 담장 옆 골목이었습니다. 알몸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금요일이던 지난 12일 밤. 해당 여대에 다니는 학생이 우연히 그 남자의 SNS를 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우리 학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저도 링크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우리 학교인데 이제 그 생각이 바로 들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알몸으로 얼굴만 가린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은 SNS. 어쩐지 눈에 익었다는 사진 속 배경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 누가 봐도 저희 학교 로고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학교 로고와 의자, 시계 위치까지 대학원 건물 3층에 있는 대형 강의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장소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 건물이 교양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물이라서 완전 대낮인데 이때 들어와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양말만 신고. 어느 여대에서란 짧은 소개로 SNS에 사진을 올린 그는 강의실 곳곳에서 민망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벌거벗은 남자의 행동 반경은 꽤나 넓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쪽이. 강의실 뿐 아니라 복도까지 누비며 알몸 사진을 찍은 겁니다. 화장실 안에도 촬영했었고 여기서도 촬영했었고 마치 인증샷이라도 찍듯이 교내 곳곳에서 촬영을 한 알몸남.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우리 학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는 것 같았고 그거 누가 찍어준 것 같지 않냐. 야노 중독, 그러니까 야외 노출 중독이란 이름의 이 계정엔 지난 6일 5차례에 걸쳐 노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엔 강의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몸남의 정체를 추적하던 도중 그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장의 알몸 사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위험하고 엽기적인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학생들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고 알몸만 지금 있거든요. 올린 것은 지금 10월 6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촬영이 그날 했는지 날짜를 지금 특정을 못해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알몸남의 신속한 검거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밤늦도록 이어가던 그때. 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동성연 알몸남 검거되었다고 주세요. 드디어 알몸남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대학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는 알몸남. 그는 어떤 사람일까?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대 강의실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고 음란 행위를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당당하게 알몸을 드러낸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한 그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27살의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을 한 번 가본 건지 아니면은 여러 차례 한 번 간 거예요. 한 번이요? 네. 이 친구가 공종 전과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도 확인 안 돼요. 사진 속 남자의 행보는 참으로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가 찍어 올린 100여 장의 알몸 사진은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촬영했다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장소가 다양합니다. 운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서 해방한 일은 아니다. 사진 보면 길목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불빛이 이렇게 환히 비추는 곳인데 아무도 망을 보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마 못 찍었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 카페 앞 등 사방이 훤히 뚫린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런 알몸 사진을 찍기 어려웠을 거랍니다. 혹시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이 있는 걸까요? 우린 그가 최근 나체 사진을 찍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한 상가. 자, 여기인 것 같은데? 이 상가 안에서 나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모두 세 곳. 그런데 여기 이상한 거 같은데? 설정 같아. 찍어줬거나 아니면 셀카봉 찍었, 자기 구도 잡아놓고 찍었거나.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찍어야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카메라 위치가 이건 것 같아. 요거. 네. 그지? 여기다 놓고 찍었네. 당연히 것 같은데. 세 개의 사진 중 이 사진은 복도 한켠에 있는 탁자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찍은 듯한 이 사진의 경우 혼자서 촬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가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사람만 움직였지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촬영해준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두 번째, 앵글 자체가 로우 앵글로 찍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놓거나 지면에다 올려놓고 찍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셀카를 보면서 타이머 설정해서 이렇게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진이 셀카 모드로 스스로 찍은 것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다면 여대 곳곳에서 촬영한 이 사진들도 알몸으로 혼자 돌아다니며 찍었다는 걸까요? 그 행정관리사 상급이라고 국가에서 뭐 자격증을 주는 게 있는가 봐요. 뭐 갱신하는 교육이 그 그날인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대관을 해준 거죠, 그걸.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 대학 강의실에서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는 남자. 받고 난 이후에 행위를 한 상황인 건가요? 받고 난 이유가 아니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랍니다. 그때 그런 거죠, 점심시간에. 추후에 그러면은 다시 또 그 교육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교육을 좀 받고. 왜 그랬다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격 취향이라고 할까요? 야외에서 노출을 할 때 본인 말로는 그쪽으로 좀 성적으로 만족을 느끼는가 봐요, 그러시고. 그 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게 포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올리면 아 이거 뭐 괜찮네 뭐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걸 보고 오히려 관심이 좀 있습니다. 마치 작품 전시를 하듯 일주일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나체 사진을 올려온 알몸남. 그런데 장소뿐 아니라 사진 속 그의 포즈도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자신의 야외 노출 사진을 찍어왔다는 또 다른 남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네, 저때 재밌었죠. 약간의 복종?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알몸남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종의 교본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바라는 사람도 있죠. SNS에 워낙 유료플레이라고 난리 나서. 그러니까 남몰래 누군가의 반응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공간에선 서로를 더 부추기고 돈까지 요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좀 특별히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바리맨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거의 침입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더 큰 성범죄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낯부끄러운 장난이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동안 그들의 범행은 점점 더 자주 규칙적으로 반복됐고 그럴수록 피해자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이 진화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나체 사진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지난 17일 여대 알몸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남자. 만천하에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올리며 느꼈을 희열이 아니라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부디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